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샤를로즈 마스터 최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 분당 탑센터에서 이제 옛날에 제가 판매사 도전 과정 때 제가 스피치하고 했던 이 장소에서 지금 또 국장이 돼서 이렇게 사업 설명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박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대구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6살 때 애터미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작을 했을 당시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꿈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이거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 밑으로? 아, 네네. 꿈을 한번 생각해봤더니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자를 한번 좀 꿈꿔봤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꿈이 다들 꿈이 뭐냐고 이렇게 적는 장래희망이 있었는데 저는 다른 친구들은 뭐 간호사나 뭐 대통령이다 이랬는데 저는 마트 사장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금 꿈으로 이뤘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마트 사장을 적은 이유가 저희 동네에서 가장 부자처럼 느껴지는 그 사장님이 마트 사장님이어서 저희 집 옆집에 있었던 이제 성원 C마트라고 하는 이제 마트가 우리 동네에서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장사도 잘 되고 안에 있는 물건들도 다내 거다 싶어서 이제 부자인 것 같아서 이제 마트 사장이라고 적었었는데 그렇게 저는 이제 뭔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 저를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현실적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다 보니까 제 현실 점검을 해보니까 한 월급 12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 아마 세상에 이러시는데 제가 120만 원 정도면은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강사 월급으로는 되게 많은 월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 친구들은 이제 한 70만 원, 80만 원 받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한 120만 원이니까 나름대로 만족을 했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이게 만족할 금액이 아니고 이걸로 계속 내가 업으로 삼는다면 내가 꿈꿔왔던 부자 그때는 이제 부자란다는 생각은 아예 접었었고 부자라기보다는 내가 집한 채도 못 사고 이게 자동차도 못 굴리는 정말 뚜벅이로 영원히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한번 알아볼까 싶어서 대출을 받고 이제 뭐 학원을 한번 차려볼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외삼촌께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외삼촌 부부, 삼촌과 외숙모께서 이제 하고 계셨는데, 이제 항상 이제 우리 성공자, 지금 이제 성공자가 총장님이 되셨거든요. 성공자님께서는 추석과 설날을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사업 설명과 체험을 해주셨는데, 대학교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 사업 설명과 또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추석과 설날 때는 항상 이제 사업 설명 들었었어요. 지나가는 옛날에 제가 들었던 그 사업 설명 속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누나 이제 돈방석에 앉았어. 이제 계보도를 보시면서 이제 서민으로 살기는 틀렸다. 이 말을 하신 게 뇌리에 이제 스쳐 지나갔는데 마침 추석 때 이제 총장님께서 당시에 본부장님이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외삼촌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새 뭐 하냐? 그래서 미술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데 120만 원을 벌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아유, 당장 때려치고 애터미 알아봐라. 이렇게 한심한 어떤, 저는 이제 한심한 표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에,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면 되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러면, 이제 콜마에서, 당시에는 콜마 세미나장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 한번 와봐라. 해서 제가 이제 세미나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세미나장에 갔더니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때 당시 콜마 세미나장에 정말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랑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공자분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잖아요. 분단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 옆에 분단에 계신 분 이게 분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옆에 있는 분단에 있으신 분들이 다 일어나서 나오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분이 아, 너다 나오지지 마시고 지금 올라오실 무대가 부족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인사해주시겠습니다 하셔서 했는데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애터미 안에서 이렇게 진짜 돈을 벌어 가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오늘도 되게 많이 오셨는데 콜마 세미나장에 정말 많이 오신 사장님들 보고 아,
돈 벌어가는 정보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애터미를 한번 시작해볼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그 뒤로 저를 이제 후속을 해주실 때 어떻게 해주셨냐면 제대로 된 사업 설명을 조금 해주시더라고요. 아, 애터미는 연금성 수익이고 시스템 소득이고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노동 수입이랑 좀 다른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년 동안에 받았던 그 수당을 보여주셨는데 1,000만 원이라는 수당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수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당을 보고 나도 저는 처음부터 1,000만 원을 벌고 싶었어요. 월 1,000만 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애터미를 정말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전에 있는 소득의 종류가 있는지도 몰랐고 부자들은 부동산 소득을 가지고 있겠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겠지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종류가 있다는 걸 좀 깨닫고 부자들은 노동이 아니라 자본으로 소득을 창출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노동의 소득의 끝 그리고 시스템 소득의 끝에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노동의 소득은 이제 1차와 2차를 거쳐서 퇴직과 퇴출이 있잖아요. 저는 이 표를 보니까 영구 퇴직되어서 수입이 없는 평균 70세 나의 70세의 나이가 그려지면서 왠지 정말 절망적이고 힘없고 사실 저는 폐지 줍는 저가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절망적이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시스템 소득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애터미가 자본 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본 소득은 애터미의 자본 소득은 보이지 않는 멤버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좀 깨닫게 됐어요. 멤버십이 자본이고 그 소비가 멤버십의 분들이 소비가 되면은 그게 나에게 소득이 되는 사업이구나. 딱 한마디로 이 애터미 사업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여기처럼 아까 여기 표를 보셨다시피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지만 올라가는 어떤 상승 곡선이 있지만 처음에는 조금 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빌딩이 지어지는 것처럼 이게 땅굴을 파면서 내가 미래를 정말 제대로 된 빌딩을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아본 애터미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 제가 이제 이 표를 보여드리면 저희 소비자분들께서 나 애터미 10년 전에 해모임 먹었는데 뭐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저희 회장님 얼굴 이렇게 사진 보여드리면 또 처음 뵙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리는 편인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3년 연속 대한민국의 가장 존경받는 CEO 선정되실 만큼 정말 인품으로나 그리고 또 회사 경영 부분이로나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점점점 깨닫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터미에 관해서는 이렇게 주요 언론 보도에서 정말 많이 보도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포브스지나 이제 포춘 코리아 같은 부분은 이제 경제 잡지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소개를 되지 않는데 애터미에서 몇 번이나 이렇게 다뤘던 분이 이제 우리 저희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로 보면은 국내보다 해외 매출이 더 크다 해서 글로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조 2천억의 글로벌 통합 매출을 가지고 있고 또 해외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멤버 수가 정말 중요한데 글로벌 통합 회원 수가 1,500만 명입니다. 근데 이게 1,500만 명이라는 그 회원 수가 왜 중요하냐면 저는 애터미가 단순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기보다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멤버십이거든요. 이 멤버십이 모여지만 그게 플랫폼이 되고 그 플랫폼이 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회원수를 정말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글로벌 유통허브로 또 성장을 한 기업이다. 정말 전 세계 이제 파란 물결로 세계 지도에 이렇게 오픈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26개 법인이 오픈이 되었는데 25년까지 해외 법인을 32개까지 늘린다 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수출액이 10억 달러인데 사실 3억 불 이상 수출 기업이 국내에 13개 업체에 불과하다고 해요. 저는 이제 10억 달러라고 해서 제가 좀 이게 좀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좀 숫자에 약하거든요. 10억 달러라고 하면 조금 감이 안 잡혔는데 13개 업체에 불과한 기업들이 이상을 받았구나라고 느끼니까 되게 뿌듯한 그런 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브스지에 몇 번이나 우리 회장님을 다룬 자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본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회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경영 방침인 놀다가 지치면 그때 일해라 해서 회사 안에 이렇게 미끄럼틀도 있고 또 본사에 또 한번 다 가보셨
없죠. 네, 본사 가면 이렇게 빅그라운드 탈 수 있고 수영장도 있고 전혀 이렇게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우리 회사 본사 그 직원분들이 일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애터미가 정말 100년 기업이냐라는 부분에서 윤정구 이화여대 윤정구 경영학과 교수님과 최영웅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교 교수님께서 애터미가 진짜 어떤 플랫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플랫폼이 포스트 플랫폼의 우리가 미래로 가고 있는 포스트 플랫폼, 플랫폼의 진화한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100년 기업 100년 동안 갈 수 있냐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인데 여기서 우리 두 분 정말 유통업계에서는 정말 전문가신데 회장님과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면서 애터미 정말 100년 기업이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중심 경영이라고 해서 요거 CCM 인증인데 이제 애터미에서 이제 하도 이제 우리 CCM 인증 받았습니다. 약간 좀 당연하게 느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받기 힘든 어떤 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회장님께서 가장 또 이게 자랑스러운 상이라 내가 직접 가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실 만큼 정말 받기 어려운 상인데 요거는 인증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고 운영기관은 소비자원이라 정말 까다롭게 진행되는 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년 연속 인증받았다는 거는 거의 업계에서는 최초일 뿐만 아니고 또 정말 인정받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상을 직접 이렇게 받으러 가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께서 경영 방침이 저는 요거 때문에 정말 석세스 세미나나 이제 세미나를 볼 때마다 정말 감동받는 것 같아요. 경영자의 역할은 이익을 나누는 것이다 라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그 회사를 경영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 대비해서 이제 2%대의 최고 비율을 가지고 기부금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2%다라고 하면 조금 와닿지 않는데 업계에서는 매출 대비해서 기부하는 부분이 이제 1위다 이렇게 좀 자랑스러운 수치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때 이제 컴패션 아동 해외 아동 구호를 봤을 구호에 이제 140억 원을 기부를 하셨을 때 저도 되게 감명을 받고 컴패션에 또 기부도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런 정신을 나누는 기업이라서 훨씬 정말 또 자랑스러운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애터미 제품 철학은 대중명품과 정성상량, 상생협력의 세 가지의 제품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인 부분에선 저는 정말 많이 분석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품이 저는 이제 다른 플랫폼이랑 차이가 되는 게 애터미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마트 체인지가 안 되고 마트 체인지가 되지 않으면 또 플랫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품 부분에서 정말 좀 사장님들께서도 많이 까다롭게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이런 제품 철학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대중명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우리 이제 입에 붙었잖아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명품을 쓰실 수 있도록 그렇다 보니까 애터미 제품을 바꿨을 때는 크게 이렇게 너무 좋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한 번씩 저희 제품을 안 쓰고 다른 데서 예를 들면은 놀러 갔을 때 샴푸 같은 거를 못 갖고 갈 때는 다른 데서 다른 샴푸 딱 쓰면은 좀 바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막 좀 뭔가 가렵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가렵고 저희 제품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품을 쓴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정선상략이라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정말 정직과 원칙을 지키려는 자세가 있다. 그리고 상생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조회사를 하고 계시는 분에게 여쭤보면 유통회사가 납품 후에 일주일 내에 현금 결제를 해준다라고 여쭤보면은 그런 유통회사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시설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준다? 이런 유통회사는 절대 없거든요. 근데 제조회사 측에서는 애터미란 유통회사를 만나서 정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애터미는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절대 가격을 지키고자 하는 그 제품 철학도 있지만 상생 협력
그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협력사가 아니고 협력하는 협력사가 아니고 합력해서 같이 성장하는 합력사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자재 구매 자금을 선지급해준다. 뭐 1품목 1회사 원칙을 준수한다. 뭐 1500만 명의 안정적인 판로도 제고해주고 또 상품 원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합리적인 공급가를 조정해준다. 이거는 제조회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유통회사가 정말 이 천국의 저 유통회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유통회사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지금 다 써보셨겠지만 정말 메스티지 제품이다, 명품 제품이다라고 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1위 몇 가지의 제품을 보면은 해모임 같은 경우에는 8년 연속 동종업계 1위 그리고 2조 원의 단일 품목에서 글로벌 누적 매출이다. 저는 이거 두 가지를 좀 강조를 드리는데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이룩하기도 8년 동안 동종업계 1위를 하기도 정말 힘든데 해모임은 1위를 하고 있다. 저는 해모임을 말씀드릴 때 원래 보통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원료를 가지고 이제 인증을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홍삼이다, 비타민이다 했을 때 그 원료에 대한 어떤 인증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또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비타민C는 이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해모임 같은 경우에는 제품 자체로 이 한 포를 가지고 인증을 받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제품으로 인증받은 그 건강기능식품이 잘 없거든요. 그리고 면역력은 사람마다 다 달라서 면역력의 지표를 올려준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제품으로 받았기 때문에 면역력 지표를 올려줄 수 있는 정말 올리 유일한 제품이다. 네, 발음 잘 안 되지만 했습니다. 네, 유일한 제품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베스트셀러 상품 자리를 8년 동안 지켰다 이렇게 또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앱솔루트 스킨 케어 같은 경우에도 동종업계 뷰티 부문 매출 1위다. 그래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애터미 제품이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특히 애터미 제품 안에 앱솔루트랑 화장품 안에는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애터미 6 시스템에서 4대 기술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 요것 때문에 세계 최고의 화장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당시에 화장품 개발 당시에 MBC 뉴스 보도 영상을 보시면 여기 빨간색 박스 안에 원자력 연구소랑 한국 콜마가 합작해서 생산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여기서 어떤 기술력이 들어가 있냐 보니까 이렇게 신선한 상태의 녹차 감리 뽕나무 추출물을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까맣게 돼요. 그런데 까맣게 되지만 녹차 감리 뽕나무 추출물들을 화장품 성분에 넣으면 너무 좋은데 그동안 우리가 썼던 한방 화장품들은 이렇게 많이 넣을 수가 없었던 거죠. 색깔이 까매지니까 바르면 뭔가 하얘져야 되는데 이게 성분은 너무 좋지만 많이 넣을 수 없는 이유가 이 색깔 때문이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원의 1700자리 기술력이 감마선을 이용해서 얘들 쬐더니 원자 구조가 변화하면서 이렇게 하얗게 변했다. 그래서 기존의 성분보다 성분을 좀 많이 넣을 수 있어서 기존의 화장품보다 100배의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이런 기술력이 뭐냐면 화장품 원료에 불필요한 색소, 불순물, 냄새를 제거하는 고순도 정제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기술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느 세계에서도 원자력 연구소의 감마선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드는 나라는 없다. 그래서 저는 세계 최고 화장품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변명호 박사님께서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정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비타민C나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이런 비율들을 조합을 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피부 침투성을 높게 해주는 높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부의 간격이 120에서 150나노인데 우리 애터미 화장품은 33나노로 쪼개놨어요. 그래서 피부 이렇게 큰 이렇게 우리 모공에 33나노의 화장품들이 쑥쑥 들어가니까 화장품의 침투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화장품을 발랐을 때 유지력이 높아지고 하는 기술력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우리 화장품이 상을 장명리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전달 기술과 소재 기술을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앱솔루트가 개발이 됐는데 앱솔루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력 때문에 이렇게 쿼트러플 크라운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화장품 업계 최초로 제동대항상을 받고 그리고 6종의 전라인이 장량식상을 받았다. 그리고 NEP 인증,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 이렇게 4개의
상을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냥 한마디로 끝내요. 세종대왕상 받았냐고, 우리는 세종대왕상 받았다고, 이런 화장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한마디로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종대왕상이 화장품 성분에 주는 상이 아니라 특허 기술상이기 때문에 정말 업계에선 최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터미엔 정말 최초가 많은데 이거 최초로 항상 강조로 해주시면 좀 잘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세종대왕상을 차지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정말 저는 말씀드릴 때마다 놀라운데 이 연구원들이 이 피부 세포가 재생과 주름에 관여하는 피부 세포, 그리고 장벽 강화에 하는 피부 세포, 미백에 관여하는 피부 세포, 얘네들이 요렇게 생긴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동그라미 모양, 요런 모양, 요런 네모 모양, 요런 모양을 이라는 걸 발견을 했는데, 얘네들이 점점 노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으면서 점점점 세포들이 정말 슬프지만 점점점점 이렇게 좀 힘을 잃어가는데, 얘네들이 좀 활성화가 되게 하려면 어떤 펩타이드 성분이라는 거를 얘네들한테 딱 붙여주면은 세포들이 조금 활성화되겠구나. 그런데 얘네들이 마침 이렇게 생겼네. 그래서 자물쇠 모양으로 생겨서 열쇠 모양으로 해서 얘네들의 성분, 이 펩타이드 성분들을 딱 바르기만 하면 딱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이 세포들이 살아나겠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돼서 이 성분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로 세종대왕상을 받은 거거든요. 피부 세포나 이런 것들이 세포들이 타겟팅이 돼서 직접적으로 살아나는 화장품은 저희 우리 애터미 제품밖에 없다. 그래서 세포가 살아나냐 또 이렇게 또 자랑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페임 같은 경우에도 신소재나 신기술, 저자극, 이런 4대 기술,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대 기술 플러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더페임도 또 20, 30대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화장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썼던 화장품들이 정말 그 안에 성분들이 정말 원료값이 정말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애터미 거랑 아모레 땡땡땡 이제 다 말했나요? 아모땡에서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봤는데 애터미에서는 이제 원가율과 이제 판관비를 비교를 해봤는 거예요. 이제 애터미는 이제 원가율이 42%다. 근데 아모땡땡에는 27%예요. 원가율이. 그리고 판관비용 같은 경우는 애터미는 13%인데 아땡땡에서는 64%. 그렇기 때문에 원가율 대비해서 판관비율이 정말 높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품이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판관비를 봤을 때 다시 여기를 돌아가서 한번 보면은 용기값이 더 비싸다. 우리가 왜 용기값에 우리 피부가 좋자고 화장품을 바르는데 왜 용기값을 지불을 해야 되냐 생각도 한번 저는 해봤었는데 이렇게 용기값이 더 비싸다라는 걸 알고 조금 배신감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애터미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롭다 보니까 원가율이 높은 원래 피부가 정말 좋아지는 그런 제품으로 한번 좀 바꿔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또 나와서 좀 당황스러운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제일 피부가 좋아야 되는 시기 때 이제 제 원래 피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뾰루지도 많이 나 있고 그리고 한 번씩 많이 자주 뒤집어졌었어요. 제가 이때는 그 장염이 한 달에 한 번씩 걸려서 정말 좀 조금만 잘못 먹으면은 좀 배가 아프고 그리고 장염이 걸리고 또 링겔도 맞아야 되고 또 구토하고 이제 정말 이런 생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부로 이렇게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몰랐죠. 그리고 클렌징 방법도 그냥 뭐 비누로 할 때도 있고 그냥 폼클렌징 하나로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애터미를 만나고 제대로 된 클렌징 방법 그리고 디톡스도 하면서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도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항상 보여드릴 때마다 조금 사기샷 같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 어머니 사진인데, 이때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미용실 운영하시다 보니까 피부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화장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한 180만 원 정도의 보톡스 화장품을 바르고 계셨던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오늘 엄마가 그때 당시에는 애터미를 저도 몰랐었다 보니까 피부 너무 좋다 해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렇게 주름도 보이고 이렇게 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고 6개월 정도 이때도 이게 제품 애터미 제품은 스킨 로션 정도는 쓰고 있었는데 스킨 로션 쓰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애터미 제품 별로 안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조금 10종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제대로 알려드리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효과를 보시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6개월 딱 사용했더니 이렇게 광이 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피부에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여드리는 편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정말 이 사진 볼 때마다 우리 대전에 계신 저희 파트너 사장님인데 처음 뵀을 때도 이렇게 피부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비포 애프터를 보니까 이 사진 보고 에이 이거는 어플로 썼고 이거는 그냥 카메라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을 제가 어제도 보고 왔는데 이분이 진짜 피부가 진짜 이래요. 이거 둘 다 이분은 원래 화장을 안 하시는 분인데 선크림만 바르고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볼 때마다 정말 아 진짜 피부 너무 좋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분 매일매일 1일 1팩으로 피부 정말 피부 잘 가듯이 나의 피부를 새뿌로 살아나게 하는 화장품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정말 비포 애프터 확실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칫솔 같은 경우에도 3,700만 개가 팔리는 1초 칫솔이다. 이제 다시 그 전에 칫솔로 다른 칫솔로 돌아가기가 힘든 그런 제품인데 제가 이거를 또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게 투명한 대를 꼭 사용해 주셔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애터미 제품을 또 보면은 반품률이 업계 최저다. 그리고 반품률이 0%대다. 11년째 0%대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 아 진짜 좀 이게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수치라고 보셔도 저는 그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반품률이 0%대인 회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정말 업계에서 최저의 어떤 그 수치를 기록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이렇게 제품을 한번 쭉 보고 회사를 쭉 보니까 정말 좋은 제품인 거는 확실한데 그러면은 제품에 우리가 아까 제가 세계 최고의 화장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칫솔도 정말 1초 칫솔도 정말 많이 판매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은 정말 이게 990원 뭐 그리고 198,000원 뭐 이런 식으로 6종 화장품이 198,000원 이런 식으로 정말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이런 가격이 왜 가격이 정말 이렇게 저렴할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그 이유가 보니까 직접 판매 유통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유통을 받기 때문에 저렴하다. 저렴한 이유는 이제 직접 판매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황후의 보이차라는 김지선의 황후의 보이차라는 그 제품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코스메스 코리아에서 제조를 해서 H홈쇼핑으로 납품을 해요. 근데 납품할 때 홈쇼핑 수수료가 들죠. 근데 현대홈쇼핑의 마케팅 방법은 멤버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왜냐면 현대홈쇼핑 갔다가 롯데홈쇼핑 갔다가 뭐 CJ홈쇼핑 갔다가 뭐 이렇게 막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홈쇼핑에서는 뭐냐면 사람들이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서 정말 말 잘하는 쇼호스트 스튜디오 정말 어마어마하게 짓고 스튜디오 제작비가 한 번 방송하는데 8천만 원에서 1억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고스란히 남겨진다는 거죠. 효능은 33잔 효능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는데 다들 이제 홈쇼핑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 홈쇼핑이 정말 저렴하고 좋은 상품이 많이 주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잖아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어떤 유통의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애터미를 보니까 똑같은 보이차가 있더라고요. 33잔 효능에 똑같은 보이차가 있는데 얘는 1개월에 25,000원 근데 포인트까지 준다. 이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애터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1500만 명의 그 멤버십들이 애터미를 애용하면 애용할수록 받아가시는 포인트 회사에서 나눠주는 이익금인데 요것 때문에 포스트 플랫폼이 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또 멤버십 회원제 마케팅 전략이 회원제이기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격으로 회원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25,000원에 포인트까지 준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근데 또 애터미는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다단계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번 비교를 또 해봤어요. 진짜 다단계인가? 내가 다단계를 할 수는 없다 해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피라미드 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던 다단계잖아 했을 때 말씀하시는 그 안 좋은 다단계 다 이거더라고요. 이제 품질이 낮고 가격이 비싸다. 품질이 없는 것도 있어요. 돈 놓고 돈 먹기 에 유사수신행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품질이 낮지만 가격이 비싼 거를 그냥 뭐 수석 다단계도 있고 전복 다단계도 있고 뭐 희한한 다단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유통구조인 것처럼 하는데 사기를 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건 유통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재구매가 안 되는 유통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되고 요즘에는 코인 같은 이제 품질이 없는 것도 돈 놓고 돈 먹기 형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 사기 행각이라서 강매 행각이라서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알고 있던 다단계는 이런 방법이다 라고 이 부분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존 일부 다단계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이제 이모가 암웨땡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사업 설명을 들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저를 왜 데리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 게 기억이 나는 게 정말 그 능력자 있으신 분들이 하더라고요. 나와서 저는 뭐 변호사입니다. 뭐 저는 의사입니다. 뭐 전직 의사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성공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저는 그때 그냥 흘러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회사 제품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제가 대학교 갔었을 때도 더블 땡땡을 먹었는데 더블 엑스를 먹었는데 정말 좋은 품질이죠. 품질은 너무 좋지만 저희 어머니의 허리가 이제 휘어지시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제가 이제 챙겨 먹는 건 잘 챙겨 먹지만 이게 꾸준하게 먹으려면 조금 힘든 구조라는 거를 좀 알았어요. 그게 이유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회원한테 부담이 된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메이 제품을 먹었었는데 왜 그 한 가지 기억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앞에 와 계시지만 네. 항상 기억나는 게 아메이 제품을 아메이 있는 그 비타민 C 그리고 유산균 이런 것들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날은 그게 맛이 너무 없어서 어린 마음에 먹는 척하면서 이렇게 쓰레기통 이렇게 버렸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걸 딱 보시고 당장 주워 먹어 해서 쓰레기통에 뒤져 있는 그 영양제를 먹었거든요.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먹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께서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사주셨는데 가격이 비싼 거를 뭐 이렇게 사줬는데 얼마나 좀 마음이 아팠을까 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이 잠깐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트 체인지 그러니까 다단계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네트워크 마케팅 가장 기본이 마트 체인지인데 마트 체인지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방문 판매로 전락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성공자의 능력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성공을 하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라면 제가 조금 자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정말 이런 구조였다면 근데 애터미는 보니까 제가 이미 대학생 때도 생리대 쓰고 있었고 해모임 먹고 있었고 그리고 또 화장품 클렌징 제품 쓰고 있었고 내 생활 속에 이렇게 한 가지씩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품들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제품이고 가격이다. 그리고 내가 다른 데서 쓰는 것보다는 나한테 이걸 쓰면은 내한테 이익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제품을 쓰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사업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구조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는 다 이제 간단하게 먹고 바르고 씻고 입고 자는 잘 수 있는 제품들이 마트만 바꿔도 생활비가 절감이 되는데 여기서 생활비 절감을 하고 또 포인트까지 적립이 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또 프로폴리스 치약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프로폴리스 치약이 보통 이제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이라서 이렇게 치카를 하고 나면은 조금 텁텁한 그런 이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g 환산 시에 23,000원이라는 어떤 금액대로 프로폴리스를 치약을 쓰고 계셨어요. 프로폴리스 치약을 쓰시는 분들은 왜 이걸 쓰냐면 우리 치약을 양치를 하는 이유가 이제 입안에 있는 걸 이제 헹궈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다른 치약들은 그냥 헹궈내는 거예요. 그냥 한번 싹 그냥 헹궈내는 거예요. 근데 프로폴리스는 뭐냐면 천연 항생제기 때문에 입안에 있는
그 세균까지도 항생이 되기 때문에 프로폴리스 약 쓰시는 분들 꾸준하게 프로폴리스를 쓰시거든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지용성 프로폴리스 치약이 아니라 특허받은 수용성 그린 프로폴리스 브라질산 프로폴리스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하고 나서도 정말 좀 상쾌하다 라는 말씀을 또 많이 해주시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애터미 제품이 200g에 3,000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프로폴리스 치약을 비교를 한번 해봐도 이 가격은 그냥 누구나 팔 수 있는 가격이에요. 23,000원, 15,000원 짜리면. 근데 이제 애터미 제품은 절대 가격이라는 뜻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아무도 이 수용성 프로폴리스 치약을 3,000원대에 판매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팔려나가는 가격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품이 그냥 이라는 가격이다. 사장님들께서 예를 들면 지나가는 그 트럭에 우리 동네에 트럭에 이제 배가 이렇게 왔어요. 배장수가 왔어요. 근데 그 배장수가 그 배 한 개에 2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근데 아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15,000원으로 내렸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배가 너무 튼실하고 좋네요 해서 15,000원이면 아까 2만 원이었는데 15,000원 살게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누구나 팔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근데 배장수가 어느 날 3,000원짜리 배를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똑같은 배를 가지고 더 좋은 배를 가지고 3,000원에 팔아요. 그거는 그 배장수만 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가격이거든요. 장사거든요. 저는 이게 애터미가 그런 원리를 원리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애터미만 할 수 있고 애터미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내가 이 제품을 판매를 한다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재구매가 술술 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이 그냥 일을 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정말 애터미 제품을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쓰고 비교하게 되는 어떤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또 제품은 이런 방식인데 사업적인 부분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2007년에 이제 스티븐 잡스가 휴대폰을 재발명을 한다. 이 휴대폰은 그냥 TV나 뭐 전화기나 컴퓨터의 어떤 그 녹음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친 어떤 스마트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화기다라고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전화기도 되고 TV도 되고 컴퓨터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합친 어떤 이런 그 스마트폰을 발명을 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우리가 40대 이상 주 고객 우리나라에서 주 소비계층이 40대 여성분들인데 정말 손쉽게 편하게 컴퓨터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요즘은 7, 80대 그 어르신분들도 쉽게 그냥 컴퓨터를 만지시는 거죠. 휴대폰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전부 다 휴대폰은 다 가지고 있고 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보급화가 되고 이제는 이런 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문화에 우리의 삶에 들어왔냐면 이제는 음식점도 옛날에는 입소문을 타고 어떤 그 장소가 중요하고 이런 사거리에 정말 큰 예를 들면 제가 맛집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큰 사거리에 목 좋은 곳에 뭐 마케팅도 막 뿌려야 되고 하는 그런 사회였다면 이렇게 스마트폰이 발명이 되고 골목골목에 있는 맛집들이 더 성행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정말 이게 한 50첩의 어떤 그 반찬이 이렇게 나와서 있으면은 요즘에는 젓가락 먼저 들거나 숟가락 먼저 들면은 이제 좀 약간 어르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진을 찍어야 돼. 사진을 찍어서 어디다가 날라야 돼요. 내가 이거 지금 50첩 방상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식문화까지 바꾸다. 하여튼 모든 문화가 바뀌게 됐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스티븐 잡스가 개발한 스마트폰 때문이다. 이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의 문화도 바뀌고 모든 어떤 유통의 흐름을 바꾸었는데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흐름을 막을 수는 없고 아무리 우리가 뭐 자동하다, 뭐 이게 무인하다, 아무리 우리가 시위를 해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는데 이 흐름 속에서 나왔던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통의 어떤 과정에서도 좀 진화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다단계 판매를 비교했을 때 뭐 원가랑 이제 업체 수익 그리고 회원 수당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35,000원짜리 다단계 판매가 이렇게
이런 유통이 있었다면 우리가 자주 가던 예전에 자주 가던 재래식 유통이지 시장이잖아요. 시장은 제품 원가가 있고 총판 도매 소매가 이렇게 있는 이런 가격의 형성이 되었다. 근데 이렇게 시장망 다니다가 어느 순간 시장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할인마트가 나왔어요. 할인마트가 갔더니 싱싱한 예초들이 야채들이 주차장도 정말 완비해 있고 우리가 에어컨도 쌩쌩 쐬가면서 마트를 끌면 카트를 끌면서 다니면은 정말 편하게 우리가 쇼핑을 할 수 있구나. 시장 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구나라는 거. 이제 알게 돼서 할인마트로 왔죠. 하지만 요즘은 뭐냐면 할인마트도 안 가고 이제는 휴대폰으로 다 하고 지방까지 딱 이제 와요. 근데 그런 거랑도 요즘에 있는 요즘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 뭐 쿠팡이나 여러 가지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애터미는 제품 원가에서부터 상생 협력 전략으로 낮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랑 비교해봐도 우리는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 근데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유익한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를 한번 볼게요. 2009년에 유통의 흐름을 바꾼 애터미가 탄생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다단계 판매라는 그 다단계 네트워크의 아예 그런 역사를 바꾸겠다 해서 이렇게 세미나장을 가보면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이런 전략으로 왔는데 저는 애터미가 아 진짜 유통의 흐름을 바꾸겠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이동한 쪽 편리하고 유익한 쪽으로 우리가 이동해 왔어요. 그럼 애터미가 아 정말로 유익하구나. 아 네트워크로 아 플랫폼이지만 네트워크 방식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고 했던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35%의 수당을 나누는 구조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포스트 플랫폼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저렴한 가격에 정말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 있더라도 소비자들은 수당을 받아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면 또 이동하지 않아요. 요즘은 소비자분들도 수당 한 번씩 받아가시는 소비자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면 그리고 온라인 마트보다 할인 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한눈에 보이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형태고 그리고 백화점 품질이 가진 제품력이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가 스마트폰처럼 우리가 이때까지 그냥 이렇게 나눠져 있던 유통의 구조들을 한 번에 합친 어떤 플랫폼의 형식이구나. 휴대폰 안에 들어와 있고 글로벌이고 그리고 네트워크 방식으로 수당도 나눠주니까 아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갈 수밖에 없구나. 결국에는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유통의 천하통일을 이루겠다. 정말 애터미가 이룰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어떤 사업적인 확신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애터미는 아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바꾸겠구나.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에 애터미가 나와서 애터미가 지금 정말 모든 유통을 합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던 게 애터미는 품질 좋고 가격이 너무 싸고 이익이 되면서 자발적 재구매가 활발하다. 그리고 글로벌 사업이다. 인터넷 쇼핑몰은 품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회원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소비만 가능하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기에 뭐가 없냐고 보니까 신뢰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애터미는 소비의 큐레이션 역할을 하겠다. 소비자가 신뢰를 가지고 한 쇼핑몰을 이용할 수 없으니 우리는 애터미에서 제품력의 신뢰를 갖게끔 하고 이 애터미는 이런 큐레이션 역할을 하는 쇼핑몰이다라는 거를 알리는 일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회장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재생 한번 눌러주세요.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공급자의 정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이 뭐냐면 큐레이터 기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플랫폼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로 이렇게 가는 거죠. 현재 플랫폼 비즈니스 아마존이라든가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공급자가 있고 많은 소비자가 있는 그래서 어떤 공급자를 선택할 것인지 소비자들은 고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의 천하통일이에요. 저희가 노리고 있는 것은 유통의 허브 그래가지고 모든 유통은 애터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CEO 우리 박한기 회장님께서는 이런 유통의 구조를 모든 흐름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앞으로 이렇게 천하통일된 플랫폼으로 내가 이 플랫폼을 타야 되겠구나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독점하는 기존의 플랫폼들은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은 이익이 공유되는 애터미 플랫폼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터미 또 쇼핑몰에서는 이렇게 자사 쇼핑몰이 나왔는데 아자몰 다들 또 한 번쯤 다 이용하셨잖아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 이제 생필품 시장에서 이제 생활비 시장으로까지도 확대가 됐구나. 모든 생활이 이제 애터미로 다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마트 갈 일이 없이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해봐도 정말 또 저렴한 가격에 포인트까지 있는 생활비 시장으로까지 확대가 되었다. 정말 카페 갈 때도 이렇게 기프티콘도 애터미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애터미 쇼핑 회장님께서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제품이 좋아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야 고객들이 성공을 하고 그러면 애터미도 성공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라는 기본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애터미를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이 초뷰카 시대라는 제품의 책에서도 다 윤정은 교수님께서 정말 전문가께서 애터미 정말 이것 때문에 100년 기업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그냥 마트다. 신유통 방식이 마트인데 이때까지의 마트는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방식을 사용한 마트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저는 21세기의 신유통 방식이 마트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애터미는 이제 시작입니다. 제품 수도 500가지 에서 이제 10만 가지로 확대가 될 거고 지사수도 100여 개고 100조 원 시대가 열릴 거기 때문에 지금 빨리 애터미 이 시스템에 타셔서 또 같이 애터미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터미 마케팅 플랜도 워낙 또 정의로운 마케팅 플랜 그리고 특징들만 살펴봐도 우리가 또 성공하기 쉬운 그런 마케팅 플랜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승급 프로모션 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제 친구가 초창기에 제가 애터미를 한다고 막 하니까 그래서 네 얼마 먹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나는 1,000만 원씩 적금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보니까 13억 6,300만 원의 10년 플랜으로 봤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적금을 넣는 어떤 그런 플랜이다. 그 친구는 아직도 제가 1,000만 원 적금 넣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플랜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 대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페리얼 마스터님도 이렇게 자꾸 나오고 있고요. 지금 13번째 임페리얼 마스터님께서 이제 1번 사업자로 13번째 임페리얼 마스터님께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토 판매사 클럽도 이렇게 보시면 1,000만 명, 6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클럽은 12번 판매사를 유지하시거나 1억 클럽, 연봉 2억 클럽, 연봉 4억 이상 이렇게 클럽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 핀을 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공자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그리고 저는 이것도 정말 좋더라고요. 애터미에서는 애터미에서 원하는 게 정말 사람들의 어떤 가진 능력들, 그러니까 말 잘하고 뭐 그냥 제품 설명 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열정, 그냥 그 사람이 정말 빛날 수 있는 그런 열정, 간절한 그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있다면 성공하는구나라는 걸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저희 총장님께 들었던 사업 설명에서 이 표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돈의 자유와 시간의 자유 세상에 있는 성공자들은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 그치만 애터미를 하면 돈의 자유와 시간의 자유 그리고 애터미 하면서 많은 친구들 좋은 친구들이 만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의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세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는 플랜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돈이 많거나 시간이 많 둘 중에 하나인데 애터미는 정말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구나. 저는 이제 30대에 임페리얼이 돼서 40대부터는 정말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 정말 희망을 전도하는 그런 저희 노하우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또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제 타야 되는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석세스 세미나겠죠. 이제 10월 20일 날 또 전국에서 6개 지역에서 석세스 아카데미를 하니까 꼭 이때 꼭 참여하셔서 제가 모든 비전을 말씀드릴 수 없으니 이 자리에서 꼭 비전을 확인하시고 많은 초대를 또 하셔서 성공 시스템에 꼭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해드린 셜로즈 마스터 최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